리플 CO 2019년에 수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 리플 CO 2019년에 수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칼링하우스는 2017년에 수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여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중앙 집중화와 관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리플은 많은 은행들과 협력하여 현재 모델에서 보다 빠르고 저렴한 트랜잭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리플 확대 리플은 현재 엑스커런트 및 덱스래피드와 같은 중앙 집중식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제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브래드 칼링하우스가 말한 솔루션은 2019년 내내 많은 은행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링하우스는 유럽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아래처럼 말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요 은행들이 엑스래피드를 유동성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XRapid가 은행들에게 흥미를 끄는 이유는 바로 유동성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지급금을 송금하는 만은 시장에서 미리 자금을 조달한 현지 통화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유동성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XRapid는 XRP, 리플의 암호화폐로 보내지는 돈을 변환한 다음 트랜잭션의 다른 쪽에서 필요한 특정 통화로 다시 변환하여 이러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XRapid를 통해 XRP를 사용하면 완료하는데 XRP의 트랜잭션 시간은 불과 4초입니다. 리플은 현재 전 세계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스터리엠, 비테치, 선턴데어 UK 및 커웨이트 퍼넨스 하우즈와 파트너십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리플이 계속해서 은행 및 금융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암호화폐입니다.